포르쉐 규격을 다룬 적이 저희가 없잖아요. 포르쉐 C40이랑 GT 규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C40 GT는 올해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엔진 오일 규격입니다. 일단 포르쉐 규격부터 설명해 줄게. 앞에 A라는 알파벳이 붙는 게 있고 뒤에 C가 붙는 게 있어요. 그래서 A가 붙는 거는 후처리 장치 없는 거. 그래서 A40이면 뭐 OW40이나 0W40에 A3B4 이런 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C가 있어요. C는 우리가 말하는 AC의 C 카테고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처리 장치 있는 거. 그래서 C20, C30, C40 이렇게 있어. 20은 0W20. 그다음에 C30은 OW30 뭐 이렇게 되겠죠? 포르쉐 C40은 0W40이나 OW40의 C 카테고리의 엔진 오일입니다. GT는 올해 2월 1일 날 나온 엔진 오일 규격입니다. GT, 그란 투리스모 약자의 그 엔진 오일이에요. GT라고 얘기하니까 가군용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르쉐 모델 중에 GT 규격을 달고 있는 모델을 보면 911 모델이랑 718 모델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규격을 다 찾아봤는데 제가 앞만 찾아봐도 그거에 대한 스펙을 정확하게 나온 건 없더라고요. 규격은 아직 공개를 해놓은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내가 좀 봤는데 추가적으로 뭐 가혹하고 레이싱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일단은 PAO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가혹 운전을 하다 보니까 청정 효과를 내겠죠? 근데 청정 효과는 일단은 그 디털전트를 바꿔야 되는데 청정제요. 디털전트를 많이 넣으면 예전 같았으면은 뭐 칼슘이나 이런 뭐 마그네슘이 파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형성생을 쓴건 아니라서 그 디털전트에서도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일단은 마찰과 마모를 줄여야 되니까 붕소, 보론, 극압첨가제, 그다음에 몰리브덴 마찰 조종제죠. 요거를 주로 예전 거보다 좀더 넣고 프릭션 모디파이어를 오게닉 프릭션 모디파이어, 즉 유기화 모디파이어를 넣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GT 엔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레이싱용을 따로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엔진에만 쓰라고 하는 지정된 오일이 있었는데 이제 아예 포르쉐 규격으로 따로 올해부터 나왔다는. 뭐 그렇겠죠. 예전에는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뭐 순정유로 만들어지든 아니면은 진짜로 뭐 레이싱용으로 그 써야 됐었는데 근데 아예 지금 요번에는 포르쉐로 그냥 규격을 정해갖고 만들어냈어요. 이것만 써라 라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펙을 아예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스펙을 받은 애들은 쓸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조사 만족인가요? 승인인가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승인 프로세스인데 이때 포르쉐 같은 경우도 야 승인을 주긴 합니다. 예, 주긴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어떤 좀뭐 첨가제를 한꺼번에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승인이에요. 승인을 받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규격 만족처럼 누가 승인됐던 것을 승인 안 받고 써도 그건 뭐 규격 만족이니까 그건 충분히 테스트에서 통과된 거니까 써도 되겠죠. Come out. Come out.